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시장은 각각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스닥, S&P 모두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강해요. 예, 고점 부근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봐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이네요. 예, 점검해보도록 하죠.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윤 팀장과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원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시장부터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이제 글로벌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는 데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7% 넘게 급등한 데 힘입어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사망자 수 역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자 글로벌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판단 하에서 관련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또한 중국에서도 지난 24시간 동안 이제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들 역시 비슷하게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1분기의 잠정 실적 발표 역시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점들 역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달 그 최저점, 장중 최저점에서부터 약 이제 27%가량 상승을 한 데 따른 좀 부담이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전부 반납을 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들어서 재차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점차 이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얘기가 됐던 이슈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특히 이제 간밤 이제 미국에서 그 제니젤런 그 전 연준 의장의 좀 인터뷰에서 그 주식 매입, 연준의 좀 주식 매입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그 외국의 그 외신 방송에서 출연해서 그 제니 옐런은 현재 이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충격적인 하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에는 좀 온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오는 2분기에 이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최소 30%가량의 역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실업률 또한 12에서 13%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다만 그 이후에 미국 경제 반등 흐름에 대해서는 그 V자 반등 역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다만 이제 결과가 더 나쁠지 혹은 더 그 V자 반등처럼 경기 회복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지에 따른 것은 앞으로 좀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이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연준의 주식 매입 관련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당장 필요하다고는 판단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좀 의회가 연준의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한다면 이런 점들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으로 경제 전체적인 미국 경제 전망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 언급하실 때는 매우 무서웠는데 또 밑으로 가니까 또 마음 좀 가벼워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팀장님, 예,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으로, 지난번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네. 안 그렇 그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랬는데, 예, 그 거의 한 두 배 정도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웬만한 데보다는 상당히 진짜 거의 뭐 예 그렇게 좀 나오던데, 일단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V자였죠. 넓게 퍼진 V자였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 2% 넘게 2.63%나 상승을 했었어요. 장 초반에는. 그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지만 결국은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됐다는 그렇죠. 거. 거기다가 트럼프가
뭐 치료제와 관련돼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결과들이 곳곳에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런 네. 식으로 나오면서 거기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물론 이제 환차익 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니까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매물이 출하되기 시작하죠. 툭툭툭 빠졌는데 이 빠진 요인은 별거 없고요. 일단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 이슈가 시장의 공포 심리를 그동안 자극을 했지만 이게 이제 완화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네. 경기 침체 이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슈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뭐 4월달 나올 경제 지표들, 뭐 향후에 잘 될 거라는 전망들은 많지만 이게 만약에 뭐가 문제냐면 그 이동 중지 명령 있잖아요. 네. 폐쇄가 장기화돼 버리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고점 찍고 그냥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다시 이제 네. 불거질 수 있으니까. 뭐 여러 사례에서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슈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발생한 거지만 경기 침체 이슈로 영향을 주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슈가 더 지금 현재 이게 더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IHME 같은 연구기관 같은 데서 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은 4월 15일 즉 피크,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4월 9일에서 하루가 빨라졌더라고요. 4월 네. 8일로 네. 내일이죠. 네. 그게 이제 정점을 이룰 것이다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시장이 먼저 가는군요. 그러면 예. 물론 이제 주목할 부분은 사망자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죠. 왜냐면 확진자가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들이 네.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사망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8월 3일 기준으로 9만 5천 명 미국만 뭐 이런 식의 뭐 보고서 연구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제 해놓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라고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 툭툭툭. 근데 이때쯤 점심때쯤 뭐가 네. 나왔냐면 네. 이탈리아 쪽에 있는 언론사 한 곳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5월 4일 날 이동 중지 명령을 폐쇄할 거다. 처리할 거다. 해제할 거다. 네, 네. 일부 사업체는 부활주일 이번 주죠. 네, 아니 부활절이면 마지막 날인데 2주 후인가요, 그러면? 다음 주.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부활주일 그다음에 네, 네,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스트 먼데이. 해 가지고 이 연휴를 끝나고 나서 일부 사업체는 재개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5월 4일 날 이탈리아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장막한 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4월 중순에 피크를 이루고 나서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4월 말 이후에 5월 달부터겠죠. 네. 5월 달부터 이동 중지 명령.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장들이 다 멈춰 있는 것들을 뭐 해제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이슈의 가장 핵심 키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공장이 멈췄던 거, 그다음에 이동이 멈추면서 소비가 감소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뭐 그 보도이긴 하지만 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이 빠졌다가 이거 발표된 이후에 상승 전환을 했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올랐어요. 그냥.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부양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중국이야 이렇게 해제가 하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대유럽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걔네들이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 31일 날 상무위 쪽에서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폭 정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에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겁니다. 호재에 반응하는 증시다. 예. 보다는 예전은 그 반대였거든요. 자, 마감 결과 지금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마감 전에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잠정 실적지죠. LG전자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6% 이상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